메리다시 근교에 자리 잡은 소뚜다 대페온 하시엔다. 입장료를 내고 농장 체험을 하는 일종의 관광 농원이다. 하시엔다란 중남미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번창했던 대규모 농장. 수많은 하시엔다는 거의 폐쇄되고 일부만이 호텔이나 식당으로 개조됐다. 이것도 수십 년간 문을 닫았다가 25년 전부터 관광 농원으로 거듭난 곳이다. 하시엔다의 주작물은 에네켄으로 아가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온 섬유로 로프나 카펫을 만든다. 에네케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한때 마야 원주민과 혼혈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한 하시엔다에서 큰 돈을 만들어주던 황금 작물이다. 유카탄의 하시엔다는 110년 전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했던 천여 명 한국 이민자들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공장은 기계화됐지만 에네켄을 베고 운반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과 노새가 담당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로프의 90%를 유카탄주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1930년대 나일론이 발명되면서 수많은 하시엔다가 몰락의 길을 걸었다.